근데 왜 10번에 어려운 문제 넣어놓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이거 누가 다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제시해줬잖아. 아하. 효과 조건 대입이라서 1부터 10까지 대입을 다 대입해야 돼. 아까 모였잖아. 그 그래프 다 그려야 돼. 근데 근데 이걸 시험장에서 너 다 봤어? 시간 안 아까웠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시간 안 아까워. 무슨 소리야 저게? 뭐야 해보지도 않고 왜 저래? 100분 토론이네. 혹시 공부를 하는데 하긴 하죠. 내신 공부 말고 뭐라는 거 잘못된 공부를 하나? 아니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니까. 보통 1, 2등급 나오는 애들은 거기서는 공부를 안 해요.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거짓말쟁이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안녕하세요. 신중에 씨는 내신 괴물이 되고 싶은 고2 연승엽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가 가장 쉬웠고 공부가 가장 재밌었는데요. 그래서 내신 197점을 받아 우와. 상상고를 지망하기도 했습니다. 초극상. 중학교 때? 진짜 잘하는 친구네. 고등학생이 되고서부터는 처참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6시간에서 7시간, 정말 더한 날도 있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도저히 수학 내신 4등급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어요. 되게 어렵나? 어떻게 그렇게 되지? 너무 추락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승재쌤, 정식쌤, 제가 내신 괴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간혹 가다가 3등급까지 나와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라도 그쵸. 이해를 하겠는데 4등급으로 이렇게 이거 완전 추락이거든요. 추락이야, 진짜로. 이해가 안 돼. 인장으로 4등급은 좀 안 된다. 보통 내신 저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근데 승엽이는 평소에 내신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원래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했었는데 영어 같은 거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거는 그냥 평상시에 계속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시험 범위인 거는. 승엽이는 그런데 내신의 괴물이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수시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수능 공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수시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정시를 볼 자신이 없습니다. 수시 때도 이렇게 떠는데 정시가 한 번으로 결정되는 시험에서 떨지 않고 완벽하게 풀어낼 자신이 없어. 축구 승부차이였지. 네. 이야. 그런데 벌써부터 그렇게 하는구나. 자신이 없다고 수능을 포기하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 간혹가닥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에요. 점점 내신에서도 이제 수능을 좀 많이 반영하려고 가는 추세고 2024년까지는 연세대학교랑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네. 최저를 보지 않았는데 이제 2025학년도부터는 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10개 대학 중에서 네. 이화여대만 제외하고는 이제 수능 최저를 모두 다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해야 돼요. 맞아요. 같이 공부해. 무조건 같이 해야지. 나중에 수시는 정말 괜찮은데 최저에서 완전 떨어져 버리면 그럼 어차피 못 가니까. 전략상으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향해 가는 게 돼. 좋죠. 사실은 그럼요, 하나를 포기하는 그럼... 것보다는. 예. 예. 네. 아이고. 영어다. 영어 시험지 분석. 영어 시험지 분석을 해? 분석하는 거야? 나 이거 좀 잘 시험지 잘 좀 모르겠는 것도 있고 좀 이해 안 되는 것 좀 보고 좀 알려줘. 엄마한테 갖고 가는 거예요? The necessity to preserve for achievement라는데 보조 성공을 위해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대. 이런 하이테크 이런 하이테크 기술을 화나신 거죠? 자 봐봐. preserve가 보존하다가 아니면 너가 이거.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히 외워야지. preserve가 아니야 이거는 persevere. Persevere. 아 어머니 발음. 어머니 해외 유학한가요? Preserve는 보존하다지만 Persevere이라는 말은 참다, 인내하다는 뜻이야. Endure. 아 Endure. 야. 이 선생님이 여기서 이 문제를 냈을 때는 이 Persevere 가지고 가려고 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답이 2번이 될 수가 없는 게 당연해요. Preserve로 갔네. Persevere. 어머니 너무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이게 그냥 어머니? 영어를 잘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입시 영어를 아시는 분 같은데요? 딱. 와, 그래요? 공부 진짜 많이 하시나? 저는 25년 차 영어 교사고요. 어머, 현재는 고3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고3 담임 선생님 하셨어? 선생님이구나. 아유, 어머니. 어쩐지.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해가 가네. 그럼 아까 문제집 만들어주셨던 것도. 와. 최고의 강사가 있네, 지금. 그러니까 영어 잘하지. 와, 어머, 멋있다. 실제로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20년 넘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고요. 와. 승엽이가 갑자기 이제 티처스에 이제
신청을 한 게 됐다면서 엄마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당연하지. 제가 나가야 또 이렇게 유명하신 이런 선생님들께 승엽이가 코칭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했고 제가 좀 희생을 하겠다. 네. 예, 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오늘은 엄마로서 나오신 거니까 네. 선생님이 아니라 네. 엄마로서 나오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 이게 surroundings가 무슨 의미야? 주변에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더 봐, 너가 이렇게 대충 알고 있잖아. 환경, 환경. 서라운드가 둘러싸다잖아. 서라운드가 둘러싸다야. 그럼 서라운딩은? 그러니까 주변 것 아니야? 더 봐, 너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 서라운드는 둘러싸다란 동사고 서라운딩은 에워싸고 있는 이라는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서라운딩에 S를 붙이면 이거는 environment, 환경이란 뜻이란 말이야. 우와. 환경. 그러니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너는 좀 약간 두리뭉실 알고 있잖아. 이게 환경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혹독한 환경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거는 내가 안 외워서 틀린 건데 그런 거를 그냥 외우면서 하면은 사실 영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탁탁탁 외워서 그냥 바로바로 막 공식처럼 써먹는 거잖아. 그니까 좀 영어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네, 승엽이가 좀 말이 많네. 뭐 대꾸를 자꾸 하네. 아, 나 얘 스타일 좀 알겠다. 근데 영어는 왜 맨날 이렇게 1등급이 안 돼?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낚이는 문제에서 낚여버린 거. 미치겠다, 낚이는 문제, 실수. 또 승엽이 안 하진 않겠지. 하지, 하겠지, 나오겠지. 엄마가 보니까. 근데 그치, 그런 그 한도 문제가 사실은 문제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근데 그 한도 문제를 어떻게 네가 왜 계속 틀리는지 사실 엄마는 그러니까 안타까움과 좀 답답함 뭐 이런 게 좀 있어. 이런 얘기는 또 힘들. 너 네가 하기 싫은 거 좀 잘 안 하지, 그렇지? 근데 좀 안 해봤던 거나 어려운 거나 하고 싶은 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 갑자기 왜 화가 나? 왜 나는 애초에 엄마가 항상 나로 얘기를 할 때부터 등급을 물어보고 시작하는지 애초에 난 잘 모르겠어. 그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 등급은. 어머, 어, 갑자기 그랬어. 참다 참다 이제 또 승엽이가. 이어가는 거는 학교 공부나 뭐 이런 얘기를 입시나 이런 얘기 자체를 나누는 거를 거부해요. 그럴 거 같구나.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승엽이가 또 중학교 때 되게 최상위권으로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막 어떻게 보면 추락을 했잖아요. 되게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 1학년 때는 굉장히 안타까웠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본인 너무 괴로워해요. 거의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지금 하는 방법에서 좀 바꿔라. 안타까우니까. 네네. 근데 그 말만 하면 애가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말만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내신 성적이 추락하는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봅시다. 티처스에게 성적표를 전달해 주세요. 전 정말 진짜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내신 성적을 보니까 전 교과 내신 평균 등급이 1학년 1학기에는 2.27, 1학년 2학기에는 2.45, 2학년 1학기에는 3.26이었습니다. 등급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성적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1학년 2학기에서 수학은 2에서 4로 확 떨어졌네요. 그죠? 예. 중학교 때까지는 극상위권이라 그랬는데 중학교 때 공부한 거랑 지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넘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원래도 손을 떨긴 했었는데 시험 때 그때는 손도 더 떨렸고 정말? 시험 보는데 손이 떨려? 그래요. 그러면 봐봐. 지금 얘기한 거는 마음가짐, 떨림만 얘기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수학 공부는 중학교 때처럼 완벽했어요? 이제 좀 개념을 이해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좀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좀 그 간격이 좀 심하게 느껴졌어요. 중학교 때 풀던 수학이랑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그러고 이게 대입에 있어서 또 내신이 중요하니까 계속 아니 대답을 안 했어. 응, 얘기를 안 했어. 나의 질문에 맞아. 수학을 중학교 때보다 덜 공부한 것 같냐? 완벽하게 했는데 떨려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면 그렇지. 뭐야? 근데 좀 잘 이해도 안 됐었던 것 같고 그럼 이해를 잘 안 된 상태에서 시험 본 거네요? 이해도 잘 안 가고 왜 이렇게 나온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봤네요. 그렇지.
네. 그런 거네요. 그걸 우리는 공부를 덜 했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 공부를 덜 했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걸 우리는 공부를 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부를 덜 했다는 얘기는 죽자고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간극이 심해서 많이 떨렸던 거예요. 아,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적으셨어요? 네. 간극이 심해서 많이 떨렸던 거 아,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간극이 심하다 이런 표현이 잘 안 쓰는 거죠. 어머니, 그 본인 아들이 얘기하는데 크크크는 좀 너무 비웃고 계신데. 계속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크크크.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해주시니까. 근데 제3자가 말하면 또 들어요. 아, 신납니다. 나 근데 왜 틀렸냐, 나는데? 내가 한번 봤거든? 한번 다시 보여줘. 13 잘 모르겠어. 13 되게 아리까리하긴 해. 그치, 13 어렵다. 13은 노가다 해야 돼. 노가다? 손도 못 댔네, 이거.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냥 3분의 1 한 번만 그려놓고 끝났던 것 같아. 어렵겠네, 나. 예. 주기가 그럼 몇이야? 그치. N분의 2파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 근데 이게 K가 1부터 5래. 그럼 대입해. 그래, 그러면 N에 1부터 5까지 대입하면 돼. 어, 그럼 다 해봐야 돼? 그걸? 벌써 다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돼. 저희가 혁신적인 방법 없어. 혁신적인 방법 없어. 13은 혁신적인 방법이야. 야, 쓰는 어휘가 너 남다르다. 혁신적인. 와, 얘. 아, 그래프 다 그려야 돼. 근데 아, 근데 이걸 얘, 근데 이걸 시험장에서 넌 다 봤어? 시간 안 아까웠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시간 안 아까워. 그렇죠. 다 그리는 거 보자. 이거 다른 요령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맞아. 시간 오래 잡으려고 내신 것 같아 그냥. 그냥 계산이 뭔가 어 저 손 넘는데 해도 그냥 가는 거야? 계산이 원래 어? 손 넘. 야. 아니, 저게 무슨 말이에요? 손 넘는 계산? 제 계산 지적하는 그 얘기인가? 야, 우리 승재 선생님 약간 좀 부글부글 하시네. 이게 이건 근데 이건 다 틀리지 않았냐 애들인데 많이 틀리지 않았냐? 아니 근데 10번 진짜 어렵긴 해. 근데 어렵지, 어렵지.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아 근데 왜 10번에 어려운 문제 넣어놓는 거야? 이렇게 한데. 근데 원래 한 또 너 뭐 틀렸었어? 근데 가우스가 나오네. 가우스는 우리 교육과정이 없는데 이거 누가 내?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제시해줬잖아. 아하. 그러니까 조건 대입이야. 1부터 10까지 대입. 다 대입해야 돼. 또. 아까 모였잖아. 대입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어. 근데 이거는. 근데 무슨 소리야 저게? 뭐야? 해보지도 않고 왜 저래? 100, 아니 100분 토론이네. 승현이가 좀 핑계가 있구나. 귀납법이랑 이쪽 등비 등차는 다 대입이었잖아. 아마 맞췄어야 되는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친구가 막 설득하고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 안 해, 눈으로. 그 눈으로 안 해, 입으로 안 해. 눈으로 안 해. 눈으로 입으로 안 해. 말은 저렇게 많은데. 너 아까 그 틀린 문제 집에서 다시 풀어봤어요? 아니. 와, 아하. 미치겠다. 진짜. 문제에 대한 품평만 하고 있잖아요. 아니, 아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나 같으면 눈물이 나게 다시 풀어볼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도 틀렸던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고 그걸 웃으면서 전교 1등 하는 그 친구한테 넌 이걸 이미 데이트해보고 있다는 게 이게 시간 아깝지 않아? 혁신적인 방법 없어. 그 승엽이가 한 말 다 적어놓으셨더라고. 뭐뭐진 정말 혁신적인 방법 없어? 시험장에서 다 데이트? 넌 시간이 안 아까운 거니? 계산이 선을 넘어도 다 해보는 거야? 야, 야, 10번에 이걸 내린 게 말이 돼? 야, 가우스 교구 과정 이제 벗어난 거 아니야? 이걸 왜 풀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계속 그렇게 풍경만 하고 앉아 있는 거래. 아까 그 너의 혁신적인 풀이가 없냐고 했었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13번. 예, 13번 문제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13번. 이 문제에서 1부터 5까지는 다 필요 없고요. F3구 해보세요, F3. 시간 천천히 많이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아, 그래 떨지 않고 하네. 그래도 많이 떤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 이거 첫 번째 3분의 2 파이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대칭이니까 얘네랑 얘네 합은 이거 두 배. 두 배라는 말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학원 선생님. 아, 그러니까 뭐의 두 배인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얼마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연습을 안 해봤으면 두 배라는 원리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지 승엽아. 최악이지, 최악.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한 번도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난 더욱더 충격인 것 같아. 내신의 괴물이 되겠다는 친구가. 사실
되게 엄청 학원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보면은 선행을 엄청 했죠. 했어. 근데 네, 선행을 하고 그냥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수학 공부하는 스타일이 딱 저래요. 그렇죠. 눈으로. 나 이거 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혹시 근데 공부를 하는데 하긴 하죠. 내신 공부 말고 뭘 하는 거야? 잘못된 공부를 하나. 아니 아니요.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니까. 보통 1, 2등급 나오는 애들은 거기서는 공부를 안 해요.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거짓말쟁이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승재 선생님 많이 심란하신 것 같다. 역대급으로 심란하신 것 같다. 진짜 맞아. 역대급이야. 오늘 해석성 가보자. 아이고 거의 안 돼 있는데? 숙제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끝나고 얘기하자. 왜 안 했지? 그러니까 내신 기간이 아니면 학원에 뭘 뜨도 안 해요. 해오라는 것도 하도 안 하고. 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러 다녀? 여기를 이해하시려면 구문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얘가 왜 디스크레트랑 반이어가는지 수능 기출 문제구나. 승엽이 의견이 궁금한데 구조랑 별개가 왜 반이어가는지. 일단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뭐 코리안 저런 것들은 합쳐져 있다고 말하잖아요. 합쳐져 있다고 미치겠다 정말. 여기 합쳐져 있다가 있어요? 혹시 어디죠? 합쳐져 선생님 동절이죠. 근데 제시가 돼 있다기보다는 이제 좀 하우에벌로 엮음으로써 일단 말을 뱉고 시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확대 해석인데 수능 지문을 좀 읽다 보면은 여러 개가 합쳐졌다가 될까 안 될까를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숙제 안 해온 사람 중에 상담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승엽이 남고 나머지 다 가셔도 됩니다. 혼자만 안 해왔나 봐. 다른 사람들 다 해왔나 봐. 어머 진짜. 아우 독서 시간 뭐 한 거야 그러면? 아우 독서 시간 뭐 한 거야 그러면? 아버지 아버지 이제 폭주 시작했어요. 지금 내신 끝나고 정규 수업에서는 계속 숙제나 단어 같은 게 안 되어 있잖아. 혹시 아이고, 왜 그런 건지 얘기 좀 해줄래? 공부를 안 하네. 근데 이게 좀 제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면 좀 안 했던 것 같아. 뭔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면. 와, 얘 멘트 대박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매력 없는 건 알아. 저게 다 내신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이야 이게? 매력 없는 게 뭔 말이야? 와, 얘 진짜 대사가 선생님 좀 화나신 것 같은데? 제가 수업하는데 1대1로 상담하는데 학생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바로 환불하고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너 뭐 내신에 매력적이라서 뭐 하는 거니? 그래.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공부할래요? 라는 거예요. 무쓸모하다라고 생각을. 무쓸모하다기보다는 좀 내신에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해요. 그럼 지금 눈앞에 있는 결과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미루는 거 아닐까? 당면한 과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나한테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신 공부하듯이 나는 조금 수능 공부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 정도의 약간 정성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저런 친구들을 부르는 말이 있죠. 뭐죠? 자기가 딱 골라서 뭔가를 공부하는 친구들. 저희는 강사 소믈리에, 강물리에라고 얘기를 해요. 강사 소믈리에. 아니 그게 무슨 약간 자기가 와인... 딱 이렇게 보면 뭐야, 강사를 본 경험은 많고 학원 많이 다녔고 네,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네. 이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뭐 강의가 어떻고 저떻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믈리에처럼 강의를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런 친구들이 나중에 네. 고3이 돼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실무 소믈리에가 됩니다. 실무 소믈리에는 네, 뭐예요? 실무리에. 그거 실전 모의고사 평가하고 있는 모의고사 거죠. 평가. 아 이건 평가원스럽지 않아. 문제를 평가를 하는 거야.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심지어는 평가원의 경향성이 바뀌어서 모의고사가 나오면 아니 평가원 모의고사가 왜 이렇게 사설스러워? 이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선생님 이거 많이 들어보셨다니까요. 진짜 너무 화딱지 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량진에 근로장학생이라고 옛날에 장수생들이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무시무시한 네, 얘기네요. 장수생들이 입시 컨설턴트보다 더 많이 알아요. 맞아요. 대학의 흐름과 맞아요. 어디 과가 뜨네 마네 뭐. 아,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진짜 농담삼아 장수생 잡고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 닮으면 장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 퀄리티, 강사 퀄리티 따져가면서 네가 뭐 이것저것 변별하잖아. 네. 너 대학에서 네가 변별당해. 너 대학에서 네가 변별당해. 야, 진짜로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승현 뭐 하냐? 잘한다. 뭐해? 자,
아유, 마침 또 그때 자냐. 이건 엄마가 그걸 문제 만든 거니까 최대한 단어. 어머, 그거 진짜 이거 진짜 하고. 대단한 엄마다. 야. 승엽이 위해 만든 자료네요. 네. 진짜 대단하시다. 와, 부럽다. 아. 승엽이. 이거 좀 풀고 수능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어휘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보고. 잠깐 나가서. 힘 빠져. 역시. 자기 주도 학습할게. 너 이거 내가 진짜 시간 많이 남아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다. 그래. 야, 그래도 보기를 또 하지. 다 널 위한 거야. 보기를 또 하지. 어머, 그냥 치워버리는 거야? 그 봐. 어머, 두 번째 칸에다가. 1학년 겨울방학에 제가 이제 얘 영어 성적을 한번 내가 확실히 올려봐야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얘를 가르쳐보겠다는 이제 네. 예, 시도를 했었죠. 네네네네.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다고 하고 막상 그 시간이 딱 오면 안 풀려 있어요. 하나도 안 풀고 있어요. 그리고 너 엄마랑 공부하기로 한 시간이잖아 그러면 바빠 학원 가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피하고. 어머니의 교육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 나랑? 그러니까 좀 엄마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또 엄마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믿음이 좀 안 가. 아. 엄마니까 믿음이? 믿음이 좀 안 가. 아. 엄마니까 믿음이? 아, 그런 거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영어 선생님.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부모님이 하면은 아, 엄마가 뭘 알아가지고 안 들리고 그냥 막연히 거부하고 싶고. 아, 영어 선생님인데도?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시겠다. 묘한 저는... 거부감이 생겨. 저는 얘한테 공부를 가르치면서 정말 굴욕감. 그러셨을 것 같아. 괜히 싫은 거야. 그랬을 것 같아. 애가 얘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왜 공부를 가르치려고 할까.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테스트를 좀 진행했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수업? 고2, 1학기 거까지, 수1까지. 수2로 보면 안 될까요? 수2로 보면 안 될까요? 어머! 어? 학원에서 테스트 풀어봤어요. 어머머! 아, 왜냐면 수1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니, 처음 봤어. 어, 봉심도 귀엽게 진짜. 수2를요? 수1 말고. 아, 그래요? 수2만 보고 싶은데. 그래, 뭐지? 수1은... 나 이런 애 처음 봤는데. 아니야. 진짜 처음 봤어. 레벨 테스트 하러. 제가 봉심도 기억이 안 나는 수 있는데. 너 1학기 때 수원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쨌든 중간고사 기말고사한테 봤으니까. 근데 제가 공식이 기억이 안 나서. 수원은 거의 제 실력만큼 안 남을 수 있는데. 수투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아, 어머머머 이런 상황인데. 야, 이거 역대급이다. 이런 친구는 처음이었다. 뭔 상황인가 싶으시겠다. 참 이상하네.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시험 보고 다 까먹으려면 공부를 왜 하냐? 아니 그거 조금만 공부하면 다시 올라오지. 아니 그 조금 공부를 왜 안 했냐고. 당연히 했어야지. 1학기 기말고사 범위를 갖다가 어떻게 다 잊어먹을 수가 있어? 어, 근데 진짜 대박이다. 얘 뭐지? 어머, 잘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봤어? 아니, 수학은... 아, 이게 풀릴 듯...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풀릴 때 말 때 안 풀려가지고. 풀릴 때 말 때. 아, 이게 참 어렵다. 영어는? 영어는 별로 안 어려웠어. 안 어려웠다. 오! 야, 우리 한 번, 야! 몇 점 나오나 봐야겠다. 몇 점 맞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아하... 아하. 푸는 적은 있는데요. 네 개 맞았네. 10개 중에 4개. 근데 풀릴 땐 말 뜻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반타작도 못했네. 야, 큰일 났네. 자, 영어. 영어 잘 봤다 그랬죠? 영어는 1. 오. 그럼. 엄마가 영어 선생님인데. 앞엔 다 맞겠죠. 한두 개. 답을 바꿨네요. 그래서 틀렸네요. 아, 저 무관한 문장 모르겠네. 어법이었나? 아. 17개 중에 11개. 엄청 틀렸네. 많이 틀렸는데? 아니, 잘 봤다고. 와, 미쳐버리겠네. 아, 영화를 왜 이렇게 실수를 했지. 실수라고. 뭐 실수라서 가는구나. 실수가 아니라 실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학은 전체적인 평가는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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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영어는 일단 딱 중간이에요. 우리 아이는 사실 연습이 부족한 것 같아요. 훈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 똑같네. 똑같이 얘기하시는구나. 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왜 안 들을까.
연습 들을 게 안 해요 지금. 태도를. 저거 연습 훈련. 본인의 그 저거. 태도가 조금 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도를 위한 태도. 진짜 다 똑같이 얘기해. 지금 사실 그러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 인하대나 가천대 수준 같아요. 에이. 좋게 봐주. 못 가는데 저기 못 가요. 인하대 가천대 너무 좋게 봐주셨다. 네. 인하대 네. 가천대 안 돼. 맞아. 사실 저는 작년 겨울방학에 절박함을 느꼈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면서 계속 저의 충고를 거부를 했거든요. 보통 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 공부하라고 하면 그걸 굉장히 경시해요. 그거를 내가 왜 해야 돼? 근데 엄마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내신기가 아니라는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하는데 이제 엄마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그냥 판단한 대로 말을 하고 그냥 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냥. 근데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아요. 아니 근데 물론 엄마가 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자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그런 것들을 자꾸 저한테 하라고 그러고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그런 것들을 자꾸 저한테 하라고 그러고. 아 왜 이렇게 매력을 야, 따져. 아니 미치겠네. 야 네 대답이 매력적이지가 않아. 아 어디서 배운 거야 그 말은? 누가 했어? 아 진짜 도대체. 아 네가 했던 방식이 있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너는 공부를 했니?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어를 외우라 하면은 막 어플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자꾸 무슨 문제를 만들어서 주는데 내가 언제 문제만 만들어줬어? 잠시만요. 일단 들어보시죠. 일단은 너한테 책을 주고 그걸 공부하고 네가 외운 거를 점검해봐라 해갖고 내가 문제를 줬지 언제 너한테 내가 문제만 줬어? 너 안 했잖아 근데. 잠깐만요. 들어보시죠 일단. 얘는 중3 때 벌써 그 수능 오픈의 압사반 방식 있잖아요. 뭐 다 읽지 않아도 그 유형마다 막 다 이렇게 푸는 방식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엄마는 되게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 방법 따르지 않는 이유가 엄마가 저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 방법을 정확히 보지도 않고 그냥 엄마 생각대로 엄마의 주관대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넌 이걸 따라 하니까 당연히 저도 믿음이 안 가죠. 엄마가 나를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싫어할까? 엄마가 전문가잖아. 그렇지. 나 이 일을 25년 차잖아. 저렇게까지 싫어하는 건 내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왜 엄마를 막연한 반감이 있는 거야. 엄마가 전문가야. 엄마가 하라는 방식들이 좀 옛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옛날 올드하다. 단어 외워라 막 구문을 다 외워라. 아, 구문을 다 구문을 외워라. 막 암기를 많이 하라. 암기를 많이 해라. 그게 좀 싫었던 거 같아. 승엽아 나 대치동에서도 수업하면 현장에서 내 단어장 딱 한 권 놓고 1년 내내 그것만 세네 바퀴씩 계속 돌리면서 시험 쳐. 그러니까. 나는 진짜 끝까지 그것만 해. 그게 공부의 기본이야.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엄청 큰 오해를 가지고 있어. 네 맞아요. 아까 계속 매력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쓰는 이유가 영어 성적을 급격하게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네. 구시대적인 우리 엄마는 그걸 모르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난 그거를 배우고 싶어라는 그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반감만 쌓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신 추락 폭망으로 도전을 하게 된 학생인데 네. 고3 올라가기 전에 고쳐야 될 나쁜 습관들 이걸 보면 이제 파악이 됩니다. 네. 이 세상에서 승엽이만을 위한 시험 와. 실력 검정고사 네. 시간이 됐습니다. 와. 결과 과연 몇 점일지 현장에서 바로 채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오, 아. 4, 5. 어머니가 뭐가 답답하셨는지 알겠네. 3, 2, 1, 2, 4. 정말? 야, 맞춘 게 없네. 너 진짜 너는 혼나야 돼, 너는. 혼날 거 혼나야 돼. 야, 이걸 진짜 넌 뭐야? 그러면은 도전 학생의 점수를 영어부터 공개해 주세요. 제가 수학 너무 충격적이라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봐도 뭐 예. 영어는 62점이고요. 62점이고요. 62점이요. 20 문제 중에 7.5 문제를 틀린 거죠. 7.5 문제. 7.5 문제. 자, 수학이 문제입니다. 수학은 몽둥이 없어요? 몽둥이. 자, 수학은 몽둥이를 먼저 좀 티처스 시작하고 주제 티처가 몽둥이를 거야. 찾은 건 처음이야. 몽둥이 없어. 몽둥이 찾. 몽둥이가 네. 없어요, 지금. 아. 수학은 몇 점이죠, 그럼? 열 문제 중에 두 문제 맞춰서 16점이에요. 16점입니다. 예, 100점 만점에. 오, 좀 충격이다. 두 개 맞은 거예요. 예. 아니, 이거는 정말 공부 안 하는 진짜 속되게
더럽게 안 하는 전형적인 공부 더럽게 안 했다. 선생님한테 뭐 하는 거야? 야,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네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다. 자, 2번 문제 푸는 거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기본 문제 첫날 배우는 걸 줬어요. 자, 2번 문제. 지금 기억을 맞다 그랬어.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4분이다. 허근. 왜? 허근? 총 몇 개 있어요?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세 개. 세 개 있지? 근데 왜 저거를 보자마자 동그라미를 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허근 그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조차도 많이 안 풀어본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항상 허근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거든. 모든 문제가. 근데 이제 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꼼꼼하지 않은 것도 있네. 니은. 와, 이거 실수인 것은 한 개 존재한다. 뭐야, 이걸 계산하는 거야? 이걸 계산하는 거야? 그래. 이거 세제곱근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저야 뭐 안 본 지 20년 넘었겠지. 이걸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 야, 넌 진짜 첫 시간에 나오는. 아니 진짜 나 내가 기가 빨개지. 저 X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란 거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미치겠다. 화가 나는 거지. 하나 넘겨서 6번 문제 풀이하는 네. 걸 볼까요? 보통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야 또. 이거는 보자마자 공차가 이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뭐야 A1부터 다 쓴 거야? 지금 다 나열하고 있잖아. 와, 너 멋있다. 그렇게 혁신 좋아하고 매력 좋아하는 애가. 와, 너무 비매력적이다. 지금 나한테 줘도 기억나겠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공부를 아예 안 한 친구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오케이. 아니 근데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오는데 뭐 하는 거야? 너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원래 그 내신 때는 다 저 정도는 했는데 왜 지금 아... 기억이 그냥 정확하게 뭐 쓰리 부족. 쓰리 부족. 쓰리 부족. 쓰리 부족. 쓰리 부족이 뭐야? 개념 부족. 개념무. 연습 부족. 연습무. 메타인지 부족. 메타인지 부족. 자기가 뭐가 약한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큰일인데요. 공식을 까먹은 게 아니라니까. 네가 이거를 처음부터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승엽이한테 가장 필요한 거 지금. 네. 자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야.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100달 떠들어봤자 그래. 진짜 난 모른다. 티처스가 아니라 티처스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넌 죽어듣게라도 안 돼. 오케이. 네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 해. 영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되게 두드러지게 문제예요. 두드러진 문제. 첫 번째는 전혀 꼼꼼하지 않다. 꼼꼼함이 부족하다. 전혀 꼼꼼하지 않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들이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로 나왔거든요. 아, 정말? 그냥 어형 변화만 조금 해도 되는 조건으로 문제를 줬는데 서술형은 하나도 못 맞췄어요. 기본 문법 0.5문항 빼고는 공부를 정확하게 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확인하려고 제가 문장을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순간적인 강도의 경험을 이제 기쁨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기쁨이 이제 보통 이제 뭔가 생물학적으로 상황의 향상을 뭔가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많은 단어를 조합해서 대충 눈치로 때려 맞추는구나. 너 지금 이 문장들이 익숙하다는 생각은 1도 안 들어? 네. 너 이거 네가 아까 얘기했던 네가 듣고 있다는 내 강의 그 강의에서 나왔던 문장들 내가 그대로 가져온 거야. 지금 내가 너의 꼼꼼한 부족과 너의 자체 학습 부족을 얘기를 하는 게 딱 이런 거야. 너 근데 내가 이거 강의할 때 뭐라고 들었을 거냐면 이해가? 완벽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음. 너한테 시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잖아. 너는 지금부터 이제 내신에서 뭘 해야 되냐면 크게 두 가지를 잡아야 돼. 첫 번째, 문법 꼼꼼하게 보기. 두 번째, 서술형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도록 맞아. 공부하기. 서술형 대비는 지문 딱 봤을 때 네가 딱 봐도 제일 길어 보이는 문장 있지. 두 개는 그냥 완벽하게 외워야 돼. 이게 내신 1등급 가는 기본. 너 아마 영어는 그렇게 하면 바로 다음 기말고사부터 1등급 나올 거야. 와. 야, 이건 진짜로. 굿. 아니, 했을 때 얘기야. 했을 때. 했을 때. 자, 점검 끝났습니다. 네. 이제 연승희 학생의 목표 과목과 점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학 80점 맞고 싶어. 너 저번에 몇 점이야? 너라뇨. 47. 47점인데요. 47점? 아, 시험 범위는? 함수의 극한부터 극대극소. 합쪽구 다 쌓아야 된다. 극한이랑 미분을 보는 거네? 합쪽구 다 쌓아야 된다. 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예. 매력적이지 않다고 안 하면 안 돼. 정승대 채팅 너무 올드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럼 안 돼. 혁신적인 거 없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류. 난 이게 왜 헷갈리지? 이거 받았었는데요. 그러면 아 적어도 한 다섯 번 정도는 복습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 아는 것도 계속 연습해야 된다고요. 2가 되고 따라서 K분의 F-1은 9분의 어? 어, 안 돼. 안 돼. 통계 좀 내줘. 무슨 통계? 그 내가 틀린 거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많이 틀렸던 거를 좀 통계를 내달라 이런 거지. 이런 거잖아. 그치? 4개 3개 5개 난 평균값 정리 접선의 방정식 그치? 이게 좀 어려웠나 봐.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구나 하는 걸 네가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 이 방식 마음에 든다. 응? 야, 이거 진짜 내가 딱 여섯 문제를 가져왔어요. 정확하게 딱 30분 줄 거고 시작! 자, 채점합시다. 1번에 3, 3번에 1. 몇 문제 틀렸어? 두 문제요. 두 문제 틀렸어요. 3번은 어디에서 틀렸을까? A에 관계없이 한 정점 지난대는데 그 정점을 못 찾고 있네요. A에 관한 무슨 식을 세워야 돼? 방정식, 방정식. 어머! A에 관한 항등식을 세워야지. 방정식은 완전 반대말이잖아. 근데 너는 지금 항등식 세우는 80%는 했고 나머지는 마무리를 못 지는 거니까 너는 어설퍼. 여기서 핵심이 어딘 것 같아? 푸는 모습을 보고 생선님이 편지를 썼어. 개념을 어설프게 알아. 문제도 어설프게 풀어. 모든 수학적 행동의 80%는 맞는데 20%는 황당해. 망한 거지 안 바꾸면. 내가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80%는 이거야. 네가 못 풀었던 두 문제가 다 여기에 해당돼. 근데 이게 저주라고. 80%를 안다는 게 이게 저주야. 응? 그래서 엄청난 양의 연습을 줄 테니까 80% 아는데 대충 끼워 맞춘 건 아닌지를 반성해 나가면서 연습을 하길 바래. 네. 승재쌤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프 1 플러스 25 55 아니 말이 안 돼. 나 이것도 아니야. 아 이렇게 4, 9, 2.
9월 16일 오늘도 10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문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몇 점 나오는지 여기 앉아서 한번 해보면 돼요. 시간 정확하게 체크 한번 해볼 테니까 해보자. 네. 앉으세요. 자, 시간 먼저 보여주십시오. 아우, 딱 50분 시간을 줄 테니까 준비합니다. 시작.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빠른데? 그러니까 실수한 거 없었나? 1 대입했고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당연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다라고 보고. 1과 2 둘 중에 하나에서 접한다는 느낌을 얻으면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제 많이 정승기 방식에 많이 익숙해졌네요. 기 이제 디벨로핑. 맞습니다. 아직까지 시간 관리 아주 잘 되고 있죠? 예, 아주 좋아요. 예. 자, 이제 생각.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도록의 생각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역함수 구할 생각합니까? 승엽아. 그래요.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좋아요. 여기서 판별식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판별식 쓰나요? 쓰나요? 안 쓰는 것 같죠? 뭐야? 뭐죠? 미쳤나요? 왜 갑자기 F프라임엑스가? 이 간단한 거 얘가 지금 흥분했습니다. 아주 지금 안 되는데 지금 다 왔는데.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 택해야 되거든요. 기로거든요 지금. 기로예요. 나 미치겠다. 잠깐 생각하나요? 포기하나요? 4점은 나서 포기했어요. 그 7점짜리 문제는 아깝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내가 지금 높은 거를 보니까 서수령 3번도 못 풀었고 손을 못 댔고 이거는 하다 말았잖아. 서수령 문제는 맞춰주는 게 좋거든. 서수령 문제가 훨씬 더 100점이 높은데 앞에 거보다 쉽거든.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그렇거든. 그래서 앞부분까지 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까지 풀되 한 20분 남았을 때지 그때는 서수령으로 그냥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시간 관리하는 것도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서수령을 할 때 너의 또 단점 중에서 하나가 너무 편지 쓰듯이 서수령을 많이 안 풀어본 느낌이라서 지금 풀이 과정이 틀린 거는 아닌데 너무 길어. 이걸 서수령으로 다 써버리면 너무 괴로우니까. 철새 방식 벌써 구했잖아. 그러니까 먼저 옆에다가 살짝 먼저 풀어놓고 압축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지? 먼저 풀어본다. 1번 서수령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먼저 푼다. 2번 나열할 순서를 결정한다. 마이너스 6분의 4K 더하기 18 마이너스 K분의 10K 마이너스 와 이가 나와 거리는 대해 N이 3으로 되는 얘는 이렇게 갔어도 됐겠네. 저도 어제 잠도 안 오더라고요. 걱정돼가지고. 승엽이는 잘 잤나요 어제? 뭐 본인은 그래도 담담하더라고요 비교적. 어떻게 났을래? 떨지만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떨지만 않고 하면 가져와! 시험지 가져와라 승엽아. 좋아요. 2번에? 1. 3번에? 5. 4번에? 4. 5번? 일단 쉬운 거 5문제는 다 맞았네.
6번에 3 7번 1 7번에 왜? 야 이건 거저 주는 문제인데 아 무슨 쉬운 걸 틀렸어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8번에 3 뭐야 또 틀린 거야? 8번에 3 9번에 3 2 1 4 4 16번 3 오마이갓 오마이갓 17번 진짜 풀었으면 나오세요 17번에 1 오케이 오케이 10번 1 됐고 논수령만 보면 되네 K분의 F-4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풀지 못한 거야? 아, 자 지금 두 문제 남았는데 사이값 정리 이용해서 보이고 이거는 완벽하게 맞췄어 현답 정리 증명하라 그랬네 됐어 어, 사실은 두 개나 맞은 거야 지금? 부분 점수를 한 2점 최소 2점까지는 좋겠다 85.4 85.4 85.4 아 다행이다 7번 맞았으면 지금 딱 90점 빠졌다 아 웬일이야 7번 너무 아깝다 야 야 아 잘 봤어 아유 아 기특해 기특해 아 잘했다 야 그래도 너 어 잘했어 잘했네 아 잘했네 야 너 많이 올랐다 성적이 완전히 그러니까. 두 배 올랐네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어